안녕하십니까. 인천 나눔센터 세일즈마스터 한태순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150평 정도 되는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사모님한테 애터미를 소개받고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교회에 보탬이 된다고 해서 저는 생활용품을 바꿔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 세미나에서 애터미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소비자만 구축하면 소득이 생긴다고, 아, 애터미를 해야 되겠구나, 제품을 쓰면서 많은 사람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다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꿈과 목표가 생긴 한태순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를 2022년에 벤츠 350T 흰색의 RV차 그것으로 바꾸고 2025년에는 날개처럼 열리는 페라리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입니다. 2023년에 58평대 지금 현재 아파트 옆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500평 전원 땅 부지를 사서 한 40평대 한 3층 건물을 두 동 지어서 밑에 공동 식당과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평에다가 각종 야채와 유시스를 가득 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터미를 통해서 첫째 미혼모 가정 세 가정과 불우한 가정 세 가정과 탈북자 가정 세 가정, 그 다음에 해외 어려운 가정 다섯 가정을 후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교회, 우리 너무 가난한 교회에 2023년 6월쯤에 전세로 옮기겠습니다. 2025년에 교회 건물을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딸은 임페리얼을 상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과 저와 함께 합동해서 아들을 임페리얼로 올리겠습니다. 성공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2023년에 시댁과 엄마 친정을 각각 100만원씩 생활자금을 보태겠습니다. 2025년에 전원주택을 시댁과 친정을 각각 사드리겠습니다. 현금은 많이 보유해서 많이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꿈을 꾸게 해주신 박한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꿈이 꼭 이루어지는 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